5과목 두 번째 장입니다. 개발 보안 구축 챕터인데요. 내용이 적진 않습니다. 적진 않지만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랑 핵심적인 부분만, 원칙적인 부분만 같이 좀 보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공부하실 수 있는 파트입니다.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우선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서 용어의 정의가 먼저 필요하겠죠. 정보 보호를 먼저 보겠습니다. 정보를 사용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훼손이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을 정보 보호라고 하는데, 정보 보안보다 넓은 의미라고 되어 있어요. 정보 보안은 손실이나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건데, 정보 보호는 여기에 안정성을 확보하는 개념까지 포함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때 보통 정보 보호보다는 정보 보안이라는 개념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같이 섞어서 쓴다고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그리고 정보 보안 관리 체계는 관리 대상에 따라서 ISMS랑 PIMS로 나뉘는데, IS는 기업 내 정보 자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PIMS는 기업의 개인 정보 보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서 수행되는 보안 관련된 활동 전체를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소 CIA라고 되어 있죠. 정보 보안의 3원칙이 있는데, 기밀성의 C, 무결성의 I, 가용성의 A를 붙여서 CIA라고 하고요. 정보 보안의 3요소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자주 나올 개념이에요. 여기서 나머지 원칙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파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밀성은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감춰두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무결성은 불법적으로 정보가 생성되거나 변경되거나 뭐 삭제되지 않는 속성을 이야기하고요.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었었죠. 가용성 같은 경우에는 인가된 사용자가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속성이에요. 요세 가지가 정보 보안의 3요소 CIA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특성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CIA가 존재합니다. 여기 첫 번째 기밀성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가용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결성도 존재하죠. 요거는 똑같은 개념이고, 그 이외의 기능 부분을 같이 좀 볼게요. 부인 방지부터. 부인 방지라는 거는 송수신 사실에 대한 증명을 해줘서 내가 뭐안 보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못하게끔 한다는 뜻이고요. 접근 제어는 앞에서 많이 본 내용인데, 선택된 대상에 한해서 지정된 등급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 이게 접근 제어고요. 권한 부여는 접근 또는 불가능한 사용자 그룹을 지정하는 것. 대상이 약간 다르죠? 접근 가능한 사용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허용 범위에 따라서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증은 식별된 사용자 정보의 유효성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로그인을 하거나 할때 또는 뭐 매크로 방지 문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요 인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보안 관련 용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산이 있는데, 자산은 가치가 부여된 대상이에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정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그 부분은 무조건 자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위협 원이라고 되어 있죠. 위협을 가하는, 자산에 위협을 가하는 주체, 요게 위협 원입니다. 보통 이제 해커가 될 수도 있고, 자연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부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위협 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는 주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위협은 뭐냐면 정보 자산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 해킹, 삭제, 유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변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행위 자체를 위협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취약점 있습니다. 취약점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보안상의 약점이에요. 말 그대로 취약점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위협원이 취약점을 통해서 자산에 위협을 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이미지를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지금 이쪽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영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자산이 이렇게 있는데 전체가 다 실손인데 이 부분만 연약한 거예요. 보안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취약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위협원은 이 취약점을 통해서 위협을 가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위험이라는 단어를 또 보면 피해를 입을 확률, 영향도, 리스크. 자, 요거를 위험이라고 한다. 위험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아진다 또는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영향이 크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입니다. 보안상의 약점, 취약점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간략하게 예시를 적어놨지만 예시 부분에 대해서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 이러한 요소들로 보안 약점이 생길 수 있다 정도 항목으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 데이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고요. 보안 기능이 적절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시간 및 상태가 뭐 최신 상태가 아니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허술한 관리를 해서 문제가 생긴다라든지 불충분한 에러 처리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암기하시기보다 보안 약점이 총몇 가지죠? 7가지가 있는데 요 7가지가 있다 정도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 소프트웨어 보안이 강화된 개발 환경 구현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발 환경, 그러니까 보안이 가미된 개발 환경을 수립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인증을 통해서 접근하도록 해야 되고요. 권한을 별도로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라든지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다든지 항상 암호로 설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보안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켜야 하는 것들이 당연하게 써 있습니다.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구현 계획. 요거는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시큐어 코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아래쪽에 좀 볼게요. 시큐어 코딩은 보안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해서 보안 약점을 사전에 제거하는 코딩 기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게 대표적으로 하드코드라는 게 있는데, 하드코딩을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드코드가 뭐냐면, 암호화키나 패스워드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걸 소스코드에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대로 적어주게 되면 누군가 소스코드를 확인했을 때, 그 해당 데이터가 바로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보안의 약점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제거하는 게 시큐어 코딩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시큐어 코딩 없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사후에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시큐어 코딩을 하려고 하면 그 비용이 엄청 든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항상 똑같은 이야기지만 보안 정책, 보안을 적용한다라는 건 집에 자물쇠를 단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와닿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 옷장이 있고, 뭐, 수납함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싱크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방에 여러 가지 수납함도 있고. 그러면, 그런 수납함마다 자물쇠를 달아둘 건지, 그러면 보안은 완벽하겠지만, 그때그때 이 자물쇠를 관리해줘야 되고, 자물쇠 열고, 잠그고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아예 들어올 수가 없게끔 현관문을 강하게 잠금을 걸어두죠. 창문 같은 것들. 이런 부분이 보안 정책이라는 건데요. 보안 정책에 대한 적절성을 항상 고려를 해야 돼요.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전체 수납함을 다 번호키를 달아두는 것보다는 디지털 도어락을 하는 것보다는 현관문에만 도어락을 하나 하는 게 훨씬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죠. 이런 느낌입니다.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문제 푸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현이라고 되어 있죠.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을 위한 시큐어 코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디까지 보안을 구현할 거냐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 입력 시에 어디까지 암호화를 진행할 건지 아니면 적당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지 암호화가 불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이거는 제외하고 암호화를 적용한다든지 구현이 끝나고 적절한 테스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암호화를 많이 하면 안전하겠지만 불편해요. 그래서 적절한, 그리고 비용이 적절히 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개발자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보안 관련 담당자는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구현되었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실제로 공격도 해보고 코드에 중요한 정보, 하드코드가 되어 있는지 악성코드 같은 게 삽입되어 있는지 또는 발생 가능한 예외사항에 대한 처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는 거죠. 개발자가 이걸 직접 체크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서 계속 볼게요. 다음은 응용 프로그램 구현 환경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읽어보시면 다 당연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로그인 행위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고요.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로그오프 하게끔 되어 있고 패스워드도 여러 가지 뭐 최소 길이를 제한한다든지 특수문자를 꼭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를 해야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이게 보안성을 해칠 것 같다라는 문장은 바로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응용 프로그램 주요 취약점 점검입니다. 일단은 XSS라고 되어 있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의 약자인데 웹페이지에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인젝션은 코드나 SQL에다가 의도하지 않은 명령어를 주입해서 그 명령을 실행하게끔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SQL 인젝션, 뭐 코드 인젝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 불완전한 직접적인 객체 참조. 이 문장 자체죠. 참조를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공할 경우 불완전한 암호 조작, 이거 자체죠. 다음에 URL 접근 제한 실패, 모호한 UI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한하는 거. 다음으로 그냥 문장 그대로예요. 인증 및 세션에 대한 관리를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는 것. 사이트 간 요청 위조, 요청을 말 그대로 위조하는 거죠.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잘못된 보안 설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불충분한 전송 레이어 보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가볍게 넘기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봤는데 생소한 단어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검증되지 않은 리다이렉팅. 사용자가 웹사이트로 악성 웹사이트로 리다이렉트 되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리다이렉트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리다이렉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종 제가 알려드릴 건데 제가 알려드리지 않고 궁금하신 부분은 구글링을 하시거나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돼요. 리다이렉트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링크를 클릭하거나 하게 되면은 해당 사이트의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가끔 어떤 링크를 클릭하면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리다이렉트라고 해요. 이 현재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로 변경이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이걸 리다이렉트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링크를 클릭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다른 악성 웹사이트로 리다이렉트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애플리케이션 로직이 악용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인증을 우회하거나 권한을 우회해서 부여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테스트입니다. 뭐 항상 테스트는 존재하죠. 일단 보안 결함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보안 사고 발생 시에 복구에 필요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이 등급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 라고 써 있어요. 영향도와 긴급도에 따라서 측정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등급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안 등급에 따른 주요 관리 항목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테스트 마찬가지 여기도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이 있어요. 상호 보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적 분석도 하고 동적 분석도 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정적 분석은 소스 코드를 기준으로 동적 분석은 실행 환경에서 어떤 특정 기능의 실행 결과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앞에서 지겹게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위쪽에 영향도, 긴급도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아래에 일반 원칙 요걸 조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테스트를 할 때 개발자와 보안 담당자가 따로 테스트를 한다. 한 명은 만들고 한 명은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공정한 테스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개발자가 테스트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미 그 시스템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테스트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개발자와 운영자는 분리돼서 테스트를 수행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원칙은 보안 쪽에 특별히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보안 테스트 절차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고 테스트가 적정한지 판단하고 결과의 신뢰성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하고 이 순서대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보안 결함 관리. 결함이 뭔지는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굳이 다시 정리를 하자면 기대하는 보안 품질의 결과와 구현된 보안 프로그램의 실제 테스트 결과의 차이점이 결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보안 결함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 정도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게 이 소프트웨어의 특이한 고장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요거는 아마 처음 보실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소프트웨어 보안 결함 관리 프로세스. 보안 결함 관리 프로세스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비슷합니다. 기록, 검토, 수정, 재확인 뭐 이런 절차를 거친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각각에 대한 활동을 적어놓은 건데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넘어가서 조치된 결함에 대해 분석해서 조치 내역과 함께 중대한 취약점에 대한 리스크를 식별한 결과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함에 대한 리스크를 판단해서 아주 높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개선을 하고요. 그냥 높을 경우에는 한 달 안에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거죠. 중간은 한 세 달 안에, 중기간 75일 정도 안에 개선을 해야 되고요. 낮은 리스크는 한 6개월 정도 안에, 나중에 대대적인 뭐 업데이트가 있을 때 한번 손을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리스크에 따라서 바로 개선을 할 건지 어느 정도 시간을 둘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결함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면 가장 좋겠지만 항상 뭐가 문제예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가장 큰 건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두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